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 실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교사라고 이제 가르치기만 할 수는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특히 산업 트렌드에 민감한 직업계고 교사들은 최신 정보와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만 교단에 설 수 있는 상황인데요. 서진석 기자가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학생이 된 교사들을 만나봤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에서 게임 개발을 가르치는 유서영 교사. 대학을 졸업한 지 6년 된 유 교사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게임 산업 탓에 최신 이론에 대한 갈증이 큽니다. 게임이 단순해요? 혹은 맵이 짧아요? 같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일 것 같고요. 해가 지면 교사는 학생이 됩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에 대한 강의를 듣는데 이렇게 석사 과정을 밟는 교사는 이 대학에서만 35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사들이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배워보고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친구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사들의 학교 밖 교육은 다시 학교로 이어집니다. 드론에 코딩을 입히는 수업은 교사들이 방학까지 반납한 결과물입니다. 직업훈련기관에서 드론과 프로그래밍 같이 현장에 쓰이는 기술을 배워와 교사가 교사를 가르친 겁니다. X축으로 표시하면 1코마였네요. 우리가 그때 궁금했던 게 댄스타임이었죠. 학교 전체가 코딩 교육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전공 과목 교사뿐 아니라 국영수 교사를 포함해 교직원 90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Y에 여기 들어간 넘버랑 여기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아, 여기서는 이제 괄호 안에 조건이 들어가는데 넘버가 0이 아닐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퇴직할 때까지 사실 재교육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 사실 국가가 교육이 무너지는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선생님들을 끊임없이 재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과 드론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교원 재교육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석사 과정 등 전공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고용부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식입니다. 모든 교과에서 뭐 게임뿐만 아니라 뭐 드론 뭐 이런 좀 모든 그 자기 전공 분야에서도 가지고 쓸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과제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취업을 위해 학생으로 돌아간 교사들의 고군분투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